안녕하세요. 김예림의 리플레이 김예림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2023년 2월에 입주를 시작하는 개포 프레지던스 자이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. 이름이 좀 기니까 개포 자이라고만 부를게요. 여기는 2003년도에 추진위원회 설립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사업이 막 진행이 되다가 20년 만에 입주하게 됐죠. 원래는 개포주공 4단지 재건축 단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개포주공 4단지 같은 경우에는 1982년도에 입주한 단지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해수로 한 40년 가까이 된 거죠. 그리고 이제 여기가 5층짜리 저층 아파트였거든요. 그래서 총 2840세대 정도인데 소형평형으로만 구성이 다 되어 있었어요. 그래서 11평짜리가 480가구, 13평짜리가 1580가구, 15평짜리가 780가구 정도로 이제 되어 있었죠. 그래서 개포자이로 재건축이 이번에 되면서 35층짜리 이제 아파트가 생기고, 그리고 3375세대가 총 이제 지어지게 됩니다. 건설사는 GS건설이어서요. 이제 그 자이 브랜드를 달고 있죠. 요즘 개포동 일대가 사실 새 아파트 단지가 많이 이제 생기면서 예전에 이제 개포동과는 좀 다르죠. 그래서 개포자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치동에서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학원과 접근이 굉장히 좋습니다. 거기다가 여기가 서울 개포초등학교를 도보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초품화 단지를 보시면 되고, 지하철역도 이제 도보로 한 5분, 10분 거리면 수인분당선 중에서 이제 그 개포동역, 그리고 대모산 입구역 이런 쪽에 이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입지로는 좋다고 보실 수 있겠죠. 그래서 개포자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39제곱미터부터 132제곱미터, 그래서 한 18평부터 51평까지 평형대가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최근 시세를 한번 보면 가장 이제 수요가 많은 59형, 84형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. 그러면 59형은 이제 18억에서 22억 정도로 나와 있는 것 같고, 84형은 24억에서 30억 원 사이로 이제 매매가가 형성이 돼 있어요. 그래서 여기가 이제 2020년 1월에 일반 분양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당시 이제 3,375세대 중에서 255세대만 일반 분양뿐이었죠. 그래서 당시에 이제 그래서 이제 평균 경쟁률이 그때 65.01 대 1이 나왔고요. 3.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4,893만 원 정도였거든요. 그래서 지금 시세랑 비교하면 뭐 최저로 매매가 나와 있는 거랑 보더라도 그래도 약 1.5배 이상 분양가보다는 비싸진 거죠. 그런데 지금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사실 이제 싼값에 매수하시는 건 아니잖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고려하셔야 될 게 많은데, 먼저 이제 여기가 재건축 아파트이기 때문에 내가 매수하려는 물건이 조합원 분양분인지 일반 분양분인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아직 강남구가 이제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칙적으로 뭐 조합원 분양분이라거나 뭐 일반 분양분 둘 다 전매가 불가능하기는 해요. 현재로서는.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전매가 가능한 물건들이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또 바꿔서 말하면 이제 나중에 만약에 강남구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가 된다라고 하면 이제 물량이 일시에 많이 쏟아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. 그렇게 되면 공급이 많아져서 결국에 이거는 집값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일반 분양분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에다가 프리미엄을 얹어서 이제 매매가를 형성하고 그 금액만 그 매도인에게 지급하면 끝나잖아요. 근데 조합원 분양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재건축 사업이 완전하게 이제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분담금이라는 게 별도로 발생하는 걸 고려를 하셔야 돼요.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할 때 보통 매매 계약하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. 그래서 매도인이 부담할 것인가 아니면 매수인이 부담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, 보통은 이제 매수인이 부담한다고 보시면 돼요. 이게 참 그 드문 사례긴 한데, 그 얼마 전에 제가 공덕자에 관련해서 쇼미더 고민 영상을 올렸었거든요. 참고하시면 좋겠는데, 그 공덕자이 같은 경우에도 아연 4구역 재개발 구역을 이제 재개발 사업으로 진행해서 지어진 아파트거든요. 근데 여기가 이제 중간에 인허가가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8년째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안 나오고 있어요. 네, 그래서 이제 여기도 보면은 주변에 마포,
그 레미안 푸르지오 마레프라고 줄여서 많이 부르시는데 여기에 비해서 시세가 좀 낮게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. 이게 등기가 안 나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이 사실 거래할 때 좀 불안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서 그래서 좀 가격이 낮게 저평가가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요소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조합원 분양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추가 분담금 발생할 여지가 아직 있다고 했잖아요. 그래서 이 조합원 분양분 같은 경우 이 추가 분담금 때문에 이제 공덕자이 같은 데는 계속 이제 이 추가 분담금이 확정이 안 되는 거죠. 그럼 매수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내가 이 조합원 분양분을 매수했을 때 추가 분담금을 얼마를 내게 될지 이거 자체를 좀 파악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세가 좀 낮게 형성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개포자이로 돌아와서 다시 한번 또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2023년, 24년도에 강남구 입주 물량이 너무 많아요. 그래서 기존에 이제 서울시 입주 물량 자체가 굉장히 많거든요. 그래서 평균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뭐 7천 가구 정도가 한 해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데 23년, 24년에만 거의 3만 7천 가구 이상이 지금 쏟아질 예정이긴 하거든요. 그 중에서 강남구가 물량이 가장 많다고 보시면 돼요. 그래서 23년 같은 경우에는 뭐 4,600가구 정도가 나와서 서울 물량 한 20% 정도 차지를 하고 24년도에는 7,000가구 정도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게 그 서울 공급 물량의 한 절반 정도 가까이 차지하게 되는 거라서 이제 공급이 일시적으로 많아지면 당연히 매가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겠죠. 그리고 또 이제 공급이 많아지면 매매가에 이제 곧바로 영향을 주는 거 말고도 전세값이 하락해서 연쇄적으로 또 매매 가격이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실제로도 개포자이가 입주를 하면서 지금 전세 물량이 많아져서 5구형이 7억대까지 나온다라는 기사를 접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지금 매매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지금 전세가가 형성이 돼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 2023년 2월 기준으로 봤을 때도 강남구가 전세값 하락이 서울시에서 가장 많았는데 이게 개포자의 입주 때문이라는 거죠. 결국에는 그래서 현재 전세 물량이 뭐 전체 입주 물량 한 40% 정도 나오니까 1200가구 정도 나온 거거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락폭이 크기 때문에 이제 23년, 24년에는 더 많은 이제 물량들이 공급이 되니까 이제 전세값이 더 하락하고 그에 따라서 연쇄적으로 매매값이 하락할 수 있겠다라는 점을 좀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